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 산재분과 위원장 산재전문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산재 요양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이거나 자택에서 병원으로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 관리 대상 환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요양 중의 사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즉, 첫째,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발생한 의료사고. 둘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생긴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그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입통원 중인 자가 자택이나 통원 도로상에서 당초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과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산재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차 내원하였다가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요양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